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이제 아이 성은 그야말로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 여리고는 철벽성이라면 이 아이 성은 이스라엘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정복할 때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하는 것이죠. 전쟁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가 진 자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적든 크든 작든 영적 싸움에서 패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패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그래도 정탐꾼을 그곳에 보냅니다. 이 전쟁도 승리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이성은 또한 정복이 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놀라운 일을 보고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그럽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전부 이스라엘이 올라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성은 조금만 올라가도 정복할 수 있는 성이다라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그렇게 큰 성으로 보지 아니했고 정탐꾼들의 말도 그 성은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망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생겼습니다. 36명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패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앞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왜 저들에게 패하여야 합니까? 6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 패한 원인 우리가 왜 패여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패해야 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호수아의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중심된 내용입니다. 왜 패했느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면 모든 탈취물 사람은 죽이고 금과 은과 모든 짐승은 예, 절대로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부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는 많은 금, 은, 보화가 있었고 또 살찐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부하기를 너희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아무 물건도 탐내지 말라. 전부 여호와께 바쳐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이것을 자기 장막에 숨긴 자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도둑질한 사람, 그 사람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별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가 가지고 온 모든 건 불로 다 태워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많은 금, 은이 있었습니다. 아간이 자기의 장막에 숨긴 것 중에는 금, 은, 또 예, 옷도 있었고 이 화려한 것들을 예, 그것을 도적질해서 아간이가 자기 것으로 취한 것들 그것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모세야 여호수아야 너는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으면 반드시 아간이 제비에 뽑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예, 17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고 18절에 보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습니다. 갈미의 아들 아간,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것을 도적질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하라 하니까 예, 그가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아간은 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은, 금, 외토 한 벌은 예, 전부 예, 불태워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불순종하면 아간처럼 결과적으로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